네, 한낱 벌레 취급을 받던 곤충이 식용은 물론 애완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호랑나비를 키우면 행복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영규 기자입니다. 왕귀뚜라미나 장수풍뎅이가 노인의 정서 안정과 우울감 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 이번엔 호랑나비입니다. 호랑나비 날개가 예쁘고 멋지고 신기하고 그랬어요. 나비 키우기는 정말 재밌었고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하고 싶어요. 호랑나비를 키우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친구들과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점점 자라가는 모습이랑 애벌레 때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것과 서로 친구들과 협동해서 관리할 수 있으니까. 호랑나비가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초등학생 167명에게 호랑나비를 키우게 한 뒤 심리 진단 테스트를 했더니 생활 만족도가 7.17점에서 7.6점, 행복감은 3.87점에서 3.9점으로 높아졌습니다. 또 인지 능력이 20% 향상됐고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애완곤충을 돌보고 만지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아이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는 계기들이 많이. 농촌진흥청은 곤충치유 농업과 관련된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어린이와 노인은 물론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고용규입니다.